이번 시간에는 선생님 앞전에 뭐 띠별 운세에서 또 이제 결혼 운이 들어왔다는 또 띠들에 대해서 호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좀 콕 집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만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2021년도 결혼 운이 들어와서 이제 화초까지도 밝힐 수 있는 띠와 나이 알아볼게요. 그러니까 네, 요즘은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또 결혼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도 파혼하는 게 많고 또 결혼하고도 또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. 장가를 가고 싶다고 하고 10년 넘게 선보고 해도 안 가던 게 지나 관문이 결혼도 이 관문이 있어요. 이 관문이 열리니까 늦게도 노천각이 가네. 아이고. 그 왜 누구 보면은 나이가 뭐 50 몇 살 됐는데 필리핀에 하나 데리고 와가 산다 뭐 이런 사람들 네네.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거 있듯이 올해는 2021년에 결혼 운이 들었어. 빙고 축하합니다까지 가는 나이를 호명한다면요. 네. 그거 재혼도 볼 수 있잖아요. 그죠? 네, 그렇죠. 이 변년생 이분들은 작년에 벌써 이 결혼 운도 비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을추생도 그렇고. 근데 이 기세생 이분들은 진짜 올해 시집 간다, 날 삼재라도 시집 간다고 궁디방디 많이 흔들 거, 을추생하고. 그리고 마흔아홉에 또, 여기도 결혼 운이 많다고 봐야 되죠. 이제 결혼하고 또 재혼도 많다고 봐야 되죠. 여기도 고집이 씨 빠져가지고 항소 고집 아시죠? 올해는 막 이런 운기까지 같이 있는 운기라서 괜찮다고 보죠. 그리고 어쨌든 하초까지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 지금 뭐 결혼운이 들어와서 화초까지 밝힐 수 있다는 이 띠들 이분들 선생님한테 오셔가지고 또 궁합도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더 확실히 좋겠네요. 갑작스레 왔어. 아 오셨었어요? 아니 많이 오죠. 궁합 이 저 뭐를 혼인 날까지 잡고 가고 네네. 하는데 요즘은 미뤘어. 내가 집에 안 받는다고 무서웠어. 그러니까 꼭 오셔서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서로가 좀 조심해 주면 되는데 그 뭐 자꾸 얼굴 보고 자꾸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세는 안 받았더만은 뭐 그래요. 전화만 이제 받죠. 그럼 이분들 전화 오시면 좀 궁합 잘 봐주실 거죠? 아니 내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죠. 그거 우리가 이제 사만마 다 좋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. 뭐 속궁합이라는 거는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극과 극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. 왜 그래서 그 정으로 산다고 있잖아요. 왜 색정으로 부부정으로 뭐 이 밤 이 속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. 이분들 궁금할 때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? 내 이마에 안 붙었나? 010 4169-2577입니다. 오기보살입니다. 여러분, 어쨌든 한 번쯤은 이런 하촉을 받기는 일이라고 하지만 한 번쯤은 좀 옆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결혼 축하드리고요. 행복하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까지 파뿌리 되도록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. 오기보살이었습니다.